저희가 자담 유황 만들고요. 자담 오일을 만드는데 대개 자담 유황 한 개를 사용할 때 자담 오일을 갖다 8개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투입되냐? 자담 약초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준비가 되어서 천연농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혼합돼서 농약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약초액인데요. 천연 식물, 자연계에 있는 식물을 삶아서 이 약초를 만들어요. 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 그 박하, 로즈마리, 라벤더, 또 요즘에는 또 저희가 코스모스를 해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우리 구할 수 있는 것 정도를 가지고 진딧물과 응애를 잡는 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구한다면 돼지감자, 그 다음에 또 고사리, 또 협죽도,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 잎사귀와 열매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병해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만드는 방법은 제 책과 동영상에 소개가 되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 용기에다가 약초를 넣고 물을 넣고 한 5시간 정도 끓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끓고 있을 때 이렇게 가득 넣고 뚜껑을 닫아서 약간 기울였다가 5분 정도 넣어서 다시 세워놓게 되면 이게 진공 멸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적어도 2-3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일단 개봉했을 때죠. 개봉했을 때 이게 변질되게 되면 농약으로서 효과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자닮오일의 전착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변질되면 이게 빵빵해져요. 이거를 써도 될까 안 될까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 자닮오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초액을 이렇게 비코에 좀 따른 다음에 여기다가 자닮오일을 떨어뜨려 본 겁니다. 몇 방울 떨었을 때 이 약초액이 색깔이 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이 약초액은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봉한 이 약초액을 쓰고서 남은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변질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 84%짜리가 있고 99%짜리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99%의 에탄올은 이 남아있는 용액의 15% 정도를 채우면 이게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요. 또 84%짜리는 25%를 채우면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변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약초액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것 대신에 한시적으로 가성 소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00L에 1kg, 그 다음에 20L에 40g 정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가성 소다를 추가하게 되면 얻는 이점이 그 어려운 그 깍지벌레, 특히나 민달팽이, 달팽이를 제거하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성 소다를 갖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걸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때에 따라 작물이나 화초의 품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간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자닮오일은 20L 기준했을 때 보통 200cc에서 600cc 이 정도에서 사용되고요. 자담유황은 20L 기준했을 때 40cc 내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초액은 20L 기준에서 보통 200ml에서 400ml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자담 천연농약을 그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집에서 난이나 화초 키우는 분들, 그 다음에 화원하는 분들이 저희 농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농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L짜리 가데나 스프레이인데요. 이게 튼튼하고 좋아서 저희가 애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화초를 키우는 분들도 자담 오일 유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가데나 1L 분무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L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을 작게 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주사기를 준비했고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살균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물은 반드시 연수를 해야 됩니다. 연수가 아니면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1L 타기 위해서 한 800 정도 물을 넣고요.
그 살균제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착제 겸 살충제가 되는 자닮오일을 제가 이제 1리터씩 내서 10cc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살균 효과가 있는 자닮유황을 갖다가 1리터에 2ml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 약이 천연 살균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도를 약간 변화시켜서 흰가루, 노균, 갈반, 탄저까지 잡을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이게 자닮식 농약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효과, 탄저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탄저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 자닮오일 약만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탄저까지 잡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병들이 균도 오고 충도 동시에 오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약초액을 추가하게 되면 종합살균 살충제가 되는 거죠. 이 약초액을 갖다가 은행 열매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쓴다면 이거는 그냥 모든 균과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아주 저렴한 농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넣고 1리터를 채우면 정확한 비율에 1리터의 농약이 완성되는 거죠.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매력적인 것은 이 일반 화학 농약의 위험성과 달리 자닮 농약은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피부에 닿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뿌리고 나서 직접 먹을 수도 있고요. 씻어서.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있는 화초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고 인체에도 거의 해롭지 않게 됩니다. 자, 자닮오일, 자닮유황, 그 다음에 약초액.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데 효과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닮오일을 좀 늘려주고 약초액을 늘릴 수 있고요. 또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자닮유황 양을 좀 늘리시게 됩니다. 대신 자닮유황은 농도장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농도장애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지벌레나 그런 거 어려운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옵션으로 가성소다, 황토 분말을 쓰게 되죠. 예. 제가 가성소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물을 조금 넣고요. 조금 넣고 열을 내면서 이렇게 녹게 됩니다. 화초를 키울 때 깍지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가성소다를 추가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자, 또 추가적으로 또 황토 분말을 갖다가 제가 활용할 수 있는데 황토 분말이 들어가게 되면 약이 깊숙하게 박히는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토 분말인데요. 여기다 물을 넣고 적당한 양을 넣고 그냥 물을 넣고 흙탕물을 이렇게 대서 됐죠? 그 다음에 한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물을 갖다 내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런 물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몇 가지 조합으로 거의 잡지 못할 병해충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최한 농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혼용을 하게 되면 대략 2-3일 정도까지 이 여기 안에 있는 농약을 스프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가성소다가 들어간 약은요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거든요.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농약의 활용 방법, 비료 방법, 모든 것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또 책 살 돈이 없으면 제가 또 비디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